조심.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군.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나 이웃에서 일어난 불이 아닐까요? 대수롭지 않게 여긴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순식간에 우리가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먹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불타고 있는 이 참혹한 광경. 이것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중심지 반도조선 아케이드에서 일어난 불로 수억 원의 재산이 삽시간에 타버린 현장입니다. 지난 1969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물 면적으로 따져서 수원시만한 도시가 1년 동안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. 이 엄청난 화재의 부실적인 원인을 보면은 기름에 의한 것이 777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로 인한 것이 537건, 세 번째가 아궁이 취급 부조의 400여 건, 이 밖에 난로, 온돌, 풍로, 담뱃불,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불이 나서 울부짖기에 앞서서 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.